나 물어볼 거 있는데, 야, 너 완전 취했다. 그때 나왜 구해준 거야? 그때? 구했대. 나 전학교에서 따인 거 알고 애들이 막 괴롭히려고 했을 때. 이거 너 맞지? 그러니까 내가 얘 따봤다고 처음부터 그랬잖아. 어제 장난감 잘 있냐는 DM 받고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알아? 어떻게 따은인 척한 달이나 속이냐? 속인 거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전화 오자마자 전학교에서 찐따였습니다 했어야지. 아, 됐고 이제 돈 벌어. 전에 많이 해봤지? 손님은 우리가 잡아줄게. 현준아, 너 오늘 일 있다며. 두꺼운 게 있어서. 너얘 전학교에서 따였던 거 알아? 아니. 야, 아무리 얘가 짜증나도 그렇지, 가방. 지금 뭐 하는 거야? 두고 간거 찾으러 왔다니까. 두고 간게 히로야? 간다. 갑자기 걔왜 데려가냐고! 고마워. 고마우면 밥이나 사. 배고프다. 근데 걔네 친구 아니야? 친구는 뭐. 그냥 노는 거지. 나왜 도와준 거야? 우리 집 고양이가 길고양이였거든. 고양이? 애들이 괴롭혀서 다쳐있던 애를 데려와서 치료하고 키우고 있어. 웬만한 데는 다 치료가 됐는데 결국 이 한쪽 눈이 안 보여. 안 됐다. 그래서 도와줬어. 어? 너 이상한 애구나. 애들한테 너랑 사귄다 할게. 그럼 안 괴롭힐 거야. 그래도 돼? 나 같은 거랑 사귄다고 소문나도. 혹시 나 좋아하나? 괜찮아. 실제로는 안 사귀니까. 좋아하지도 않고. 아, 그럴 리가 없지. 현준이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. 수능도 보고 고3도 거의 끝나가. 졸업하기 전에 진짜로 사귀고 싶어. 그게 나너 좋아해. 그래? 뭐지 이 반응은? 일단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은데. 라고 말하면 어때? 뭔데? 고백 연습.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? 내가 너한테 고백을 왜 하겠어? 내가 진짜라고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? 고백을 받아준 건가? 나도 고백 연습.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? 응. 난가? 왜 웃어? 좋아해서. 뭐가? 이거. 고백 연습? 다음엔 제대로 해서 성공할 거야. 하지만. 너가 히로구나? 얘기 많이 들었어.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. 이희로? 3년 동안 안 크고 뭐 했냐? 3년 만에 만나서 놀리냐? 이희로? 동창이랑 술 마신다며? 갈게. 나도 진짜 진짜 진짜로 보고 싶었어.